여러분 반갑습니다. 오늘은 제가 또 썰란을 분갈이 좀 해보려고 들고 나왔습니다. 이 썰란이 초봄에는 굉장히 비싸더라고요. 한 포트에 10,000원 뭐 이렇게 하고 조금 있으니까 9,000원 이렇게 하더라고요. 근데 관심은 계속 있었었는데 그렇게 주기는 좀 그렇게 주고 사기는 좀 그렇다 해서 기다리다가 오늘 동네에 잠깐 벚꽃 산책 하다가 보니까 차에 가져오신 분이 이걸 팔고 계시더라고요. 다육이도 물론 팔고 있었는데 자제를 해야죠. 자꾸 드릴 수는 없으니까. 그래서 이게 한 포트에 6,000원 달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인터넷 가보다는 괜찮네. 그러고서는 사장님 이거 두 포트 10,000원 주시면 안 될까요? 이랬더니 가져가래요. 가져가서 키우라고. 그래서 두 포트에 10,000원 주고 비싼지 싼지 저는 모릅니다. 그래서 들고 왔습니다. 이 아이는 남아프리카 쪽에서 온 아이랍니다. 이 따뜻한 남부 지방에서는 월동이 가능한 아이라네요. 다소 건조하게 키우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. 그래서 제가 이 꽃도 잘 피워주고 예쁘고 앙증맞고 이름만 설란이지 난 종류는 아니랍니다. 그것도 휴면기 초가을 때면 휴면기 들어가서 또 잎이 노랗게 해서 떨어지고 그런답니다. 제가 공부를 좀또 했지요. 공부해야 식물도 키우죠. 그래서 가을, 겨울 동안 이제 월동하면서 조금 차갑게 해야지만 또 초봄에 꽃대를 보여줄 수 있답니다. 그래서 제가 집에 있던 화분을 좀 뒤지고 뒤져보니까, 진짜 상 못나니. 화분 두 개를 찾아냈습니다. 물론 당근표겠죠. 제가 이걸 사지는 않았어요. 이게 또 깊이가 있어요. 두 개를 같이 심으려면 이 정도 화분은 괜찮다 싶은데 진짜 이 작품을 만드신 분한테는 좀 죄송하지만 좀 못난이 맞죠? 상 못난이 못난이에요. 또 이것도 여기 두 개를 중에 제가 심어보려고. 얘가 조금 쟤랑 좀 어울릴 것 같은 제 느낌에는 그런데요. 그냥 얘는 속이 좀 좁아요. 하나 심으면 되겠다 싶은. 두 못난이 중에 제가 하나를 선택하려고 가지고 나왔는데 깊이나 넓이로 봐서는 얘가 맞는 것 같은데 저는 또 여기 심고 싶어요. 근데 하나하나 따로 심으면 또 자리도 많이 차지하고 여기 그래서 지금 고민을 하다가 여러분들은 어떠세요? 두 개를 합식해서 키우는 게 낫겠죠? 두상 못난이 주고 뭐 이런 고민을 하는 것도 그렇지만은 두개 합식을 하는 걸로 하고 그럼 이걸로 결정하겠습니다. 하나만 심으면 이게 저는 더 나을 것 같아요. 얘들이 또 햇빛도 엄청 요구한다네요. 그럼 두 개를 또 이렇게 늘어날 제가 베란다 자리가 또안될것 같고 해서 결국은 이쪽 못난이 약간 노르스름한 못난이로 선택을 했습니다. 이 아이는 배수도 잘 돼야 되고 하는데 배수가 좋으려면 또 마사가 섞이고 펠라이트가 섞이고 그래야 되겠죠. 제가 만들어 놓은 그냥 산 흙에다가 펠라이트 좀 섞은 그 흙에다가 상토 6 산흙 4 나머지 펠라이트 마사 뭐 계란 껍질 이 정도 넣어 놓은 흙이 아직 좀 남았습니다. 얘를 한번 볼게요. 얘 뿌리는 저도 처음 보는지라 꽃만 봤어요. 얘가 진짜 수선화과 알뿌리라는 게 저는 믿어지지가 않았어요. 제가 공부하면서. 그래도 그렇다고 하네요.
햇빛만 잘 보여주면 한여름 빼고는 꽃을 피워준답니다. 아, 이거 뭔가 만져지는 느낌. 도리언이에요. 한번 뿌리를 한번 볼게요. 알뿌리 같이는 안 생겼는데. 얘가 처음이라. 처음 키우는 식물들은 항상 그 식물의 원산지나 특성을 이렇게 살펴보면 실패하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랍니다. 저는 다육이도 웬만한 다육이는 조금 웬만한 다육이는 그냥 쓱쓱 하지만 조금 신경 써야 될 아이들은 찾아보고 어떤 흙에 심어야 될까, 상토 성분을 얼마나 해야 될까 조금 고민을 한답니다. 이 아이도 여기서 이 포트에서 오래 살아가지고 흙들이 다 젖었어요. 여기 애기 좀 봐요. 애기 보이시나요? 여기 보이죠? 보이죠?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흙을 만지니까 흙내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? 흙내가 나요. 옆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나니까 또 기특해요. 대충 털어내고 아직도 꽃이 남아있기 때문에 한여름 빼고는 꽃을 그 햇빛 잘 보면 꽃을 볼 수 있답니다. 군데군데 이런 난석들이 막 섞여 있는 걸로 봐서 진짜 배수가 중요한 아이이기는 한 것 같아요. 그래서 대충 털고요. 너무 탈탈 털어서 그나마 있던 꽃들도 없어지게 몸살하게 하면 안 되겠죠. 그리고 이게 초봄에 제가 꽃을 봤더니 초봄에 막 꽃 피워서 나오잖아요. 막 초봄에 꽃값이 비싸면서 그때도 꽃이 많이 피었더라고요. 그때부터 피기 시작하니까 이런 돌들 많이 섞여 있죠. 상토만 있는 것보다 저런 돌들이 섞여 있으면 아무래도 배수가 더 잘 되겠죠. 군데군데 섞여 있어요. 두 개가 다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. 알뿌리 식물이라기엔 너무 잔털만 가득 있어요. 새순들 나오는 게 너무 귀여워요. 이거 좀 보세요. 세상에, 이거 좀 보세요. 보이죠, 이거? 저만 귀여운가요? 적당히 털고. 이 정도로만 털게요. 이거 봐요. 흙을 밑에 배수층 깔았고요. 흙을 제가 만들어 놓았던 흙을 좀 깔아주고 일단 하나 틀었던 아이를 좀 작아 보이긴 해요. 그래도 흙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너무 화분이 큰 화분에 쓰면 또 배수에 문제가 아무래도 생기겠죠. 물이 빨리 빠지지 않고. 옆으로 이렇게 새순 나오는 애들 보면 너무 이뻐요. 난석이 많이 섞였어요. 군데군데 난석이 섞였어요. 이렇게 흙을 털다 보면 아무래도 이 흙을 이렇게 사용했구나 하는 그런 것도 많이 배우게 되죠. 이 아이는 조금 흙이 덜 다져졌네요. 찐 핑크보다는 연 핑크가 흙이 좀 덜 다져졌어요. 둘이서 같이 살려면 좀 비좁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든데 한번 키워보고 안 되면 나중에 진짜 또 알뿌리를 뭐 캐서 또 보관도 한다는데 제가 또 다른 방법을 또 찾아봐야 되겠죠. 여기는 남부 지역이에요. 여기 전남 지역이라 겨울에 그렇게 혹한이 없어요. 그래서
얘는 월동이 가능하지 않을까. 또 키워보고. 어머, 어머, 여기 정말 알뿌리 같은 것이 있나요? 있는 것 같아요. 여기 있네요. 여기, 여기. 처음 보네요. 어머나. 있어요, 있어요. 알뿌리가. 돼지 감자가, 어린 돼지 감자 같이 생긴 알뿌리가 있어요. 아, 알뿌리 인정합니다. 수선화가 알뿌리랍니다. 설란, 란자가 붙어도 나는 아니고요. 나름대로 공부 좀 했죠. 뭐 키가 조금 맞지 않아서 하나는 뒤로 신고 하나는 앞으로 신고 그렇게 해볼게요. 너무 딱 맞아요. 둘이 살기에는 복잡하다고 싸울 것 같아요. 뭐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두 개 같이 심는다 했는데 안 되겠어요. 따로 심어야 되겠다. 아, 계산착오입니다. 아, 따로 심을게요, 여러분. 어쩌겠어요. 화분이 작은 게 탓인데. 얘들이 또 새순이 나온다고 가정을 하면, 옆에서 새순이 막 나오고 있거든요, 이렇게. 가정을 하면 더 좁아지면 안 되겠다 싶었던 또 급, 또 변경입니다. 요렇게 심어도 막 빈약하고 그러진 않아요. 자기 위로가 아니고요. 진짜예요. 정말이랍니다. 정말 빈약해 보이진 않죠? 자, 키우다 보면 또 여기도 꽉 차지 않을까. 그래가지고, 요렇게 해서 또, 와, 오래된 화분이라 옆에 꽃이 막 떨어지고 그럽니다. 결국은 두 못난이 화분이 다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. 오, 자리 잡으면, 그 동생네 정원에 갖다 놔야 되겠어요. 햇빛 좀 많이 보게. 여름 동안 자리 잘 잡으면 월동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고요. 그래야지만 애들 꽃도 활짝 펴주고 꽃대 올릴 수 있는 만큼 다 올릴 건데, 베란다에서는 꽃대가 물었던 꽃대도 햇빛 제대로 못 보고 하면 시들어 버리잖아요. 햇빛을 많이 봐야 되는 애들은 또 햇빛을 보게 해줘야 되고, 이제 차에 또 싣고 왔다 갔다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또 나란히 또 둘이 외롭진 않겠죠. 이렇게 설거지 따라 해. 설거지 따라 해가 급 저기 베란다로 저면관수통으로 변신을 했습니다. 이렇게 예쁘죠? 예쁜 아이들. 아이고, 저 영상을 진짜 제가 짧게 좀 해야지. 하다 보면은 아 그냥 10분이 훌떡 그냥 넘어가요. 여러분 구독자님들 이해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